생각을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천시에서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이 서울 한복판에 함께해 주신 우리 제천시 음악영화제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현안이 많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물망난 영화 그리고 바람난 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 한 여름에 우리 제천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올해 13회로 이제 맞이하게 된 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과 그리고 많은 호응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또 많은 언론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허진호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영화인들, 또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생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한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저 영화제를 아주 알트 미스틱하고 작업할 영화를 만들거나 뭐 이런 계획은 없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과 그리고 이 올해 제 13회 영화제는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다 즐거움을 주고 우리 제천인에게는 자부심과 그리고 문화의 품격 있는 많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간 열립니다. 총 34개국 107편의 음악영화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중장편이 56편이고요. 단편이 51편입니다. 그리고 107편의 작품들은 메가박스 제천과 청풍호반 무대 그리고 오림지 무대 그리고 제천시 문화회관 등에서 상영이 됩니다. 저희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그 상영관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추가된 상영관이죠. 제천시 문화회관에서도 4일 동안 3회차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월티플렉스만 있는 제천에서 옥자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옥자의 정지일 음악 감독의 음악 공연과 그리고 옥자를 상영합니다. 물론 봉준호 감독도 내려오고요. 아마 배우분들도 같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제천에서 옥자를 상영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많은 관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존에 진행되었던 청풍호반 무대, 의림지 무대에서의 야외 상영 역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청풍호반 무대에서 열린 Once Upon a Night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저희 제천 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데요. 호반에서 자연과 함께 영화를 보고 또 음악을 듣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설상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 감독조합과 함께 감독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올해 OST를 선정하는 그런 전진수 프로그램입니다. 영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영화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개막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4페이지 보도자료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겠는데 장고라는 작품입니다. 몇 해 전에 나왔던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 연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완벽한 음악 영화고요. 장고 라인하르트라는 20세기 초반에 집시 재즈 기타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였는데 이분에 대한 전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월달에 열렸던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도 이 작품이 개막작으로 상영이 돼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고 표고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거의 모든 상영이 매진사를 이뤘던 작품이었고요. 에티엔 꼬마르 감독이라는 프랑스 감독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분은 이 작품이 감독으로는 데뷔작인데 사실 그동안 20여 편의 영화들을 제작하셨고 또 많은 작품의 시나리오를 또 집필하시기를 또 하셨던 영화계의 프랑스 영화계의 아주 중견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분이 이제 드디어 메가폰을 잡고 어떻게 데뷔작을 만들었는지
제천 영화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그 레다 카텝이라는 주인공의 연기가 정말 일품입니다. 이 장고가 거의 다시 화면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막작을 그렇게 장고로 제가 정했고요. 이어서 그 국제 경쟁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그 저희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부분이 되겠고 7편의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7편 가운데서 이제 4편이 아시아 작품으로 올해는 또 선정됐다는 것이 좀 특이한데요. 앞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아시아 음악영화의 어떤 총 본산으로서 제천에 가면 아시아 음악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세계 영화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포석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인데 아시아 영화라고 해서 저희 경쟁 섹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세 나라의 작품이 또 인도까지 네 나라의 작품이 경쟁 부분에서 상영이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신상을 흥행이 잘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니고요.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는 100팀 정도가 지원을 해 주셨어요. 또 여기서 저희가 거래학사 공연으로 영화제 기간에 공연을 해 주십사라고 선정을 한 팀은 총 10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으름지 무대에서 이분들은 공연을 진행하시고요. 메인 무대는 메가박스 제천과 문화회관의 메인 무대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학사 특성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해진 무대에서만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관객분들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천 굳이 뭐 으름지 무대 아니면 뭐 제천 문화회관 이렇게 찾지 않으셔도 거리 곳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면 아 거리학사 공연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네 바로 그 느끼시는 그 시점이 맞습니다. 저희 거래학사 10팀 중에 한 팀이 공연을 하고 계실 거라서 항상 영화제 기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오면 영화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음악 공연도 즐길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은 제천 라이브 초이스와 쿨라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영화적으로는 심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 관객분들께서는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내리 3편의 영화를 금요일날, 토요일날 보세요. 근데 영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객 파티도 영화뿐만 아니라 막 공연을 좀 밤새 즐기고 싶은데 라는 관객분들의 요구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또 영화제 역할 중에 하나는 공연과 영화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천 곳곳에 보시면 되게 재미나고 신기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으림지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옆에 으림 파크랜드라고 해서 놀이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토요일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김반장과 윈디시티 그리고 디제잉 파티를 관객분들하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면 관객분들이 밤에 영화뿐만 아니라 좀 춤추고 뮤지션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좀 많으셔서 저희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쿨라이트입니다. 제가 올해 많이 작년부터 쿨시네마 쿨라이트 쿨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셔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작년부터 혹석이 대체까지가 저희가 우천 대비뿐만 아니라 혹석이 대체까지도 지금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쿨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쿨라이트 네,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네,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 컨셉을 잡고 진행하는 공연인데요. 제천 라이브 초이스 저희의 정체성에 가끔 이제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영화제인지 음악제인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두 지점을 다 아우르는 게 저희 영화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천 아이돌 초이스는 배우 이영진 씨와 가수 오지일 씨가 영화 배우로서의 삶, 가수로서의 삶을 서로 토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공연까지 곁들여지는 그런 제천 라이브 초이스를 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 모두 예, 기자분들 또 참여하시는 관객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포 특별 프로그램인데요. 제천 아시아 영화음악상, 그 다음에 아카데미 포럼 이런 분들은 앞쪽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제천 영화음악 아카데미는 제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천 국제방송하자. 위촉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조직위원장 이근규 집행위원 주시고요.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화를 하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이렇게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을 생각하고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축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고요. 많은 분들이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를 더 많이 즐기고 또 행복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개.